오늘 새벽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10대가 파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범인이 손에 쥔 건 차 안에 있던 3만 원 정도였는데 범행에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새벽 시간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. 지하 주차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가방을 맨 남성이 들어섭니다. 26살 김모 씨는 주차장을 돌며 망치로 주차된 차량 10대의 유리를 파손하고 현금 3만 원과 방향제 등을 훔쳤습니다. 문에서 딱 하니까 공기가 뭐가 찔려. 유리가 막 깨져 있더라고요. 당황스럽지. 피해 차량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깨진 유리창이 차 안에 널브러져 있고 물건을 뒤진 흔적이 역력합니다. 김 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경비원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. 아, 제가 이걸 깬 놈이구나. 당장 짓고서 얘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지를 가리해서 해.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잠이 안 와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잠이 오지 않고 그러던 중에 그 충동적으로다가 그 좀 물건을 훔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